이게 견갑골에 힘을 주지 않고 팔을 당기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활배근 운동도 잘 안 되고 견갑골 주변 근육도 힘이 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육부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사과드릴 말씀이, 근육부자 처음 시작할 때는 매주 근육부자 하나를 올리고 요통에 대한 100년허리 컨텐츠를 올리고 뭐 일주일에 2개, 3개 올리겠다고 제가 다짐을 드렸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중간고사 때 뭐 국사 시험 범위 이번에 3번 보고 시험 치러 들어간다, 이렇게 늘 3번 내지 5번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한 번도 제대로 보고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은 원대하게, 실천은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대신 제가 앞으로는 근육부자 프로젝트, 그 다음에 백년허리, 백년목 뭐 이런 건 다 합쳐서 일주일에 하나만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 영상 만드는데 들어가는 준비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영상들을 제가 업로드 했으니 앞으로는 좀 라이브로 그때그때 특정한 시간에 여러분들 직접 뵙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 이렇게 좀 풀어드리는 그런 유튜브 라이브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꼭 라이브 하는 게 좋겠다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라이브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고, 뭐 무슨 요일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이나 연초 혹은 뭐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 뭐 이런 식으로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근육부자 프로젝트, 온 국민 근육부자 프로젝트 중에서 활배근입니다. 이 활배근이 얼마나 중요한 근육인가 하면요, 활배근은 우리 상체에서 제일 큰 근육입니다. 승모근도 물론 크지만 활배근이 제일 큰 근육이고, 이게 다리에서 올라오는 강한 힘을 흉요근막을 통해서 상체로 이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국가대표급 운동선수들은 이 활배근이 다들 좋습니다. 박찬호 선수, 이만기 선수, 뭐 유현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공을 뭐 팔로만 던지는 것 같지만 이게 하체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힘이 허벅지, 엉덩이, 거기서 흉요근막을 통해서 활배근으로 전이되거든요. 그래서 활배근이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 특히 허리 아픈 분들한테는 활배근이 엉덩이 근육하고 이 쌍을 이루어 가지고 흉요근막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 아픈 분들한테는 사실은 코어 근육 강화하는 것보다 활배근 근육 강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활배근 운동하다가도 허리가 아프면 당연히 중간에 멈추셔야 되지만 허리 통증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서 통증 점수가 10점 만점에 한 3점, 2점 이렇게 되는 분들은 활배근 운동 시작해도 되고요. 아래로 당기기, 랫풀 다운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얼마 전 댓글에 활배근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 앉아서 앞으로 당기기, 수평으로 당기기 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다, 집에서 홈트로 이렇게 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이런 랫풀 다운이라 그러죠, 아래로 당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참 지난번 제가 활배근 운동할 때 발에다 걸고 이렇게 당기는 그런 운동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건 이제 일종의 수평으로 당기기죠. 호리존탈 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 아래로 당기기가 제일 부담이 적긴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당기기를 해야 되는데 아래로 당기기를 집에서 하려면 사실 턱걸이 봉 같은 게 필요합니다. 제 100년 운동 책에 허리 종판 손상이 있다가 잘 나은 분이 하신 것처럼 이 턱걸이 봉에다 이렇게 걸어서 할 수 있는데 턱걸이 봉도 쓰지 않고 아래로 당기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고무밴드를 이렇게 반으로 접습니다. 이 고무밴드는 뭐 제일 황금색이 제일 세긴 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약하시면 좀 약한 고무밴드, 은색도 있고 검정색, 곤색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을, 이 지금 여긴 사무실이라 이런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데 문을 열고, 여기가 층고가 좀 높아서 문도 꽤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 아이고,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아이고, 두 번째도 안 되는군요. 아까는 잘 됐는데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걸게 됩니다. 그러면 얼핏 봐서는 뭐 금방 빠져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단단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고 이걸 또 방바닥에 앉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런 무릎 꿇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무릎 꿇고 하면 무릎에 좋지 않고요. 방바닥에 앉아서 하면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충분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약간 몸을 낮춰야 충분히 당겨지겠죠. 여기서 이제 랫풀다운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동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워낙 활배근이 상체부터 허리를 통해서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이런 근육이기 때문에 이 활배근을 최대한 자극하려면은 아래로 당기게 할 때 허리를 같이 움직여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길 때는 뒤로 당기고 놓을 때는 다시 앞으로 구부리고 이렇게 하는 게 활배근을 최대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동작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저같이 이렇게 조금 할배 근처로 가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허리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한 상태에서 그대로 활배근만 이용해서 당기고요. 활배근은 이 근육이죠.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견갑골은 약간 서로 벌어진 상태에서 고정시키고 견갑골은 약간 서로 벌어진 상태에서 고정시키고 이 활배근을 이용해서 엘보가 이렇게 원을 그리도록 내려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견갑골이 이 상태에서 딱 고정한 상태에서 엘보를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이게 견갑골에 힘을 주지 않고 팔을 당기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활배근 운동도 잘 안 되고 견갑골 주변 근육도 힘이 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게 좋습니다. 자, 약간 당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몸을 기마 자세로 요 추전만 최대한 유지하고요. 여기서 하나, 둘, 엘보가 약간 원을 그리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이고,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고개를 치켜드는 게 좋습니다.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일단 서른 개까지만 하겠습니다. 손이 아파서 좀 오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고는 이제 한 1분 정도 쉬겠습니다. 1분 쉴 때 그냥 쉬셔도 되고요. 이렇게 뒤꿈치 들기를 좀 해가면서 이 뒤꿈치 들기 하는 건 뭐 이 상체의 이 그저 근육에 회복하는데 큰 그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뒤꿈치 들기도 좀 해가면서 좀 쉬면서 이제 호흡이 원래 호흡으로 돌아오기를 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써 땀이 좀 나지 않습니까? 이 호흡이 돌아오는 걸 어느 정도 느끼고는 호흡이 정상화되고는 바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키우는 몇 가지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이 산소 부채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 산소 부채 자체가 근육을 키우는 아주 강한 그 자극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쉬면은 운동 효과를 좀 잃게 됩니다. 너무 오래 쉬지 마시고 이제 숨이 좀 돌아왔다 싶으면 바로
다시 문에 매달려서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손이 이걸 좀 편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오, 손이 되게 아프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아,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몸을 더 낮춘 이유는 조금 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공부에다 좀 약해졌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엉덩이를 낮췄습니다만 너무 엉덩이 낮추면은 허리 아픈 분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가 끝났고 조금 더 이제 숨이 가라앉으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 충분히 강도가 생기지 않는다 싶으면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도 되죠. 하나 더 넣어서 해도 되지만 일단 저는 넣는 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걸 좀 이렇게 잡고는 다시 자 시작 하나 둘 엘보가 원을 그리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이렇게 하고는 또 세 번째 세트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세 세트까지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활배근처럼 큰 근육은 이 운동의 그 양을 좀 더 늘려도 좋습니다. 한 다섯 세트 내지 여섯 세트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오늘 세 세트로 일단 마무리하고 활배근 정말 중요한 근육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시간이 없어서 체육관 가서 꼭 한 가지 근육 운동만 하라. 그러면 그때는 엉덩이 근육 운동하시고요. 시간 조금 더 줄 테니까 한 가지만 더 해. 그러면 그때는 활배근 근육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 운동, 활배근 근육 운동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요 몇 가지 근육 운동들을 좀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무밴드로 문에다가 걸어놓고 이 아래로 당기기 운동하다 보면 문이 고장이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고무밴드하고 나무가 만나기 때문에 고무밴드가 찢어질 전정 나무가 손상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에다 걸어놓고 하시고요. 혹시나 문이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이제 손상이 되면 그럴 때는 이 앞에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이 목공소에 연락을 해서 잘 수리하시면 아예 아직 그 협찬 들어온 목공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댁 근처에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좋고 목공소도 좋고 그런 데 연락해서 잘 수리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